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화했느냐. 생생민생통. 안진아 소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꼭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지금 CJ그룹 본사 앞에서 택배기사님들 단식 5일째입니다. 전국에. 아, 단식이요? 예, 전국에 11명의 대표자 단식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택배기사님들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하고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주영 국회의원 등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CJ그룹 본사가 나서서 빨리 네. 대화와 교섭을 해서 네. 이제 설이면 곧 있으면 물건 늘어나잖아요. 선물 때문에. 네네. 기사님들도 빨리 돌아와서 일하고 싶거든요. 예, 아, 그리고 단식이라니요. 이 추운데요. 예, 지금 그 CJ그룹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동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70원 오는 올해 100원 오르면 그중에 상당히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물건 하나당 30원에 40원이라도 올려달라는 겁니다. 수수료를.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근데요. 택배 노동자들 몸은 상하지 않게. 예, 그러니까 단식 투쟁은 좀 막아주세요. 예. 차라리 무슨 삼겹살 투쟁이나 다른 투쟁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니,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네. 너무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저기 그 열정으로 알겠습니다. 단식하고 계신데 CJ그룹 본사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기사님들하고 대화해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야 후보들이나 여야 캠프에서도 그 농성장에 한 번씩 찾아가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CJ그룹이네. 신세기가 아니고. 아, CJ죠. 지금 오다 보니까 신세기그룹에서 하도 그 정용진 부회장님이 엉뚱한 말씀하셨고 불매운동한다는 글이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불매운동은 항상 또 제가 전문가니까 문의가 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계속 망언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철진한 색깔론 이야기하면 불매운동 거세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용진 부회장님이 네. 빨리 말씀 철회하고 불매운동은 거둬주실 것을 국민들한테 당부하는 게 호소하는 게 맞다. 이 말은 네. 좀 들을 것도 같습니다. 불매운동 전문가 앉은 건 아닙니까? 아, 진짜요. 이건 제가 지금 동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특별히 저는 지금 나서고 있지는 않아요. 그 네. 발언에 문제가 있죠. 네. 국민 21세기 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세계로 나아가고 경제와 민생으로 올인해야 될 때 멸공이 뭡니까 멸공이. 그리고 그게 부안호대한 정치인들도 정신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 국민들께서 불매운동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항상 거기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오너리스크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부회장님이 말씀을 철회하고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의 사회적 통합 기능에만 전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조언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요거 꼭 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택시기사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개인 택시는 방역지원금을 받으세요. 100만 원. 이번에 320만 명에 10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손실보상금하고 네. 방역물품 지원금 말고 중복에서 받는 거. 근데 우리 방송 회사 택시, 법인 택시 분들이 진짜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주진 라이브. 네. 캡스 그냥 켜놓고 하루 종일 켜놓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지금 2446님께서 네. 안 소장님 방역지원금 개인 택시는 지급하는데 그러니까요. 법인 택시는 왜 해당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소상공인 그 재난지원금 때도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원금이 나왔는데 긴급 생계자금이라든지 법인 택시는 회사 노동자로 되어 있으니까 안 나와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인 택시 회사 택시도 같이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개인 택시하고 회사 택시만 주면 어떡하냐. 전세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기사님들을 또 힘든데 그래서 그분들까지 같이 지원이 된 적이 있어요. 전례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방금 전에 저도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이건 나서야 된다. 같은 회사 같은 택시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 문제가 된다. 다른 노동자들은 이걸 이해를 한다.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근데 회사 택시는 개인 택시에 비해서 더 힘들거든요. 이분들은 산학금도 내야 되잖아요. 더 힘든데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아마 우리 주진 라이브 듣는 회사 택시 분들께서 100% 찬성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택시 분들에게도 뭐라 말씀드리냐면 빨리 택시 노조나 택시 협회에서 나서서 이거 문제 제기하고 네.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야 된다. 기재부에서 네. 중기부에서 조금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사안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회사 택시 분들이 더 어려운데 못 받으니까 네. 자체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빨리 이건 회사 택시 분들에게도
더 힘드니까 네. 방위증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 금리가 굉장히 예. 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요. 금리 역전도 일어나고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그리 지금 시중은행들이 작년 실적이 이제 곧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재작년에 이자 소득으로만 40조, 작년에 이자 소득으로만 50조가 넘어갑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인데 지금 금리를 보니까 이분들이 5% 6%까지 올라갔잖아요.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 우리 예. 대출금리가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대출금리 제2금융권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제2금융권은 비싼데니까 제2금융권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금융권보다 신용도가 떨어진 분들이 제2금융권 와서 더 높은 금리를 빌리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중 신규 취급한 전체 대출 금리가 3.91%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이 3.91인데요. 예. 신협도 가계대출 금리가 평균 5.5%밖에 안 5.05%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2020년 가계대출 금리 6.5%에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새마을금고는 그대로고요. 그런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1금융권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대로인데 제1금융권이 금리를 5, 6%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은행이 돈도 많이 버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이자 소득만 50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올려졌느냐. 당국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가계대출이 폭증하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좀 줄여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줄여라는 틈을 타가지고 그러면 가계대출이 줄여지려면 어떻게 돼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거하고 금리를 올리면 줄어들잖아요. 가상금리를 3.1%를 붙여버린 겁니다. 역사상 최고로. 나쁘네. 예. 그러니까 너무하네. 자, 금융당국이 대출 줄여라고 했네. 그러면서 금리를 확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돈을 실제 빌리고 싶은 사람, 빌려야 되는 사람은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기준금리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5%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시중은행은 거의 10배 가까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은행들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린 분들에게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줘야 된다고 제가 촉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제1금융권이 폭리를 취한다. 근데 보니까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 같은데 제2금융권이 금리가 오히려 더 싸다고 지금 확인했잖아요. 예. 1금융권 가지만 2금융권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꿀팁이 되는 거죠. 이왕 돈을 빌려야 돈 안 빌리는 게 제일 좋지만 어차피 돈을 빌려야 되면 1금융권, 2금융권이 지금 대출금리가 더 싸다는 거 네. 이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1% 지금 대출해 주는 거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돈 안 빌립니다. 1금융권, 2금융권도. 네. 그럼 이제 대부업체나 사채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1397 콜센터. 예. 1397입니다. 예, 이것은 진짜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을 빌려야 되는데 1금융권도 금리가 너무 비싸고 2금융권 갔더니 거기서도 만약에 퇴짜를 맞았다.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로 가지 마시고 네.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전화하시면 중저신용자들 있잖아요. 예. 이게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있다 잊지 마시고요. 소상공인들은 1%대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방역지원금 1533-0100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만 유효합니다. 나머지 네. 번호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습니다. 1533-0100. 0100입니다. 예, 예. 돈 빌릴 때는 1397 서민금융진흥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은행들은 제발 이자 폭리를 중단하라 다시 네. 한번 촉구해 봅니다. 조혜숙님께서 은행들이요 인건비 때문에 점포 줄이고 ATM기 수수료는 올리고 자기들 받는 이자는 올리고 고객들한테 주는 이자는 내리고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 2주 전에도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니 돈도 엄청 벌면서 가난한 동네를 중심으로 은행을 폐쇄하고 있어요. 그냥 가난한 동네가 아무래도 그렇죠. 매출액이 좀 매출액이 작겠죠. 예. 그게 굉장히 반사회적인 거죠. 오히려 가난하거나 노인들이 많은 곳에 은행들이 사직책을 다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번에 그 문제가 됐던 노원구 월계동의 신한은행은 축소해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 건 잘한 거예요. 예, 예. 좀 축소해서라도 유지하자. 이것도 제가 계속 시민운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1179님께서 진거리형 서민금융지원도 저축은행만 시켜주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 이제 그 사람이 신용 상태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예.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직접 이렇게 햇살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서민금 희망홀씨 대출론 햇살론 연결해주는 거니까
어차피 그런 데 가면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결이 돼가지고. 네. 자, 설 이제 설이 코앞에와 나왔는데 물가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거 대책 이렇게. 더 써봐야 되는데요. 10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 공급을 40% 확대한다고 합니다. 10대 설 성수품 뭐냐?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입니다. 배추, 대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계란이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체감하셨잖아요. 나무위도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10개.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빠져 있는데 딸기가 완전히 지금 한 팩당 막 만 원, 이만 원 해버립니다. 그래서 딸기가 왜 이렇게 올라서요? 제 이상 고온 현상으로 딸기들이 많이 안 생겼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럴 때 그래서 소비 쿠폰이 유력적인 겁니다. 다행히 정부가 자, 방금 말씀드린 10개 설 성수품 공급을 40% 늘리고요. 10일부터 오늘부터요. 그다음에 소비 쿠폰을 이거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전통 시장이나 마트 가시면요. 그 소비 쿠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걸 3일 만약에 계란이 6,000원이다. 그걸 쓰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3,000원을 쓰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1인당 옛날에 만 원까지 쓰셨는데 이번에 2만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소비 쿠폰 알아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요것을 지금 2,195개 유통망이 참여를 합니다. 네? 대형마트도 되고요. 중소형마트도 되고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혹시 안 보이면 그 안내 데스크들 있잖아요. 데스크에다가 네. 소비 쿠폰 제품들이 식품들이 뭐뭐냐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걸 사용하면 거기에 몇천 원 할인이 붙어 있어요. 소비 네. 쿠폰으로 막 가자마자 2만 원씩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면 계란이나 방금 여기 말한 10개잖아요. 배추 뭐 이런 거 살 때 네. 거기에 할인폭이 할인이 몇천이 붙어 있어요. 그걸 사시면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은 덜겠죠. 그래서 그 1인당 2만 원까지. 예. 이거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설날 앞두고 소비 쿠폰이 지금 이게 총 예산이 390억이던데 너무 네. 작습니다. 선착순으로 잘못하면 소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그래서 소비 쿠폰은 좀 더 늘려도 된다. 설 앞두고. 이재명 후보 말은 국민재난지원금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설 전에는 어렵게 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집중하고요. 이번에는요. 네. 다만 국민 그럼 국민들 서민 중산층들 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은 어떤 지원 지표로 하냐? 소비 쿠폰이라도 1인당 네. 2만 원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5만 원이라도 쓸 수 있게. 네. 그리고 그것은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5만 원도 그러니까 적다. 좀 늘려도 그렇죠. 되겠어요. 설 성수품과 관련해서 그거 살 때만 거기에 몇천 원씩 할인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10번을 사면 뭐 3천 원을 10번 사면 3만 원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보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5만 원 정도는요. 김희영 님께서 딸기 3만 원대도 있어요. 딸기가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이상고온으로 아무튼간 네? 딸기가 덜 생겼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딸기 농가에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딸기를 참. 그래서 재밌는 게 편의점에 딸기로 만든 제품 있죠. 네. 그 인스턴트 제품 네. 그것들이 지금. 대체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딸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 딸기가 너무 올라 수출도 잘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번 겨울에 처음에는 이상고온 때문에 저기 딸기 작황이 안 좋았고요. 최근에 네. 또 이상 한파 때문에 또 안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 네. 딸기가 기온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십시오. 예. 네. 발로 뛰겠습니다. 너무 뛰지는 마시고요. 아니요, 더 뛰어야 됩니다. 걸어가세요.